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하면 가족끼리 모여서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하는 거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전통 주전부리죠.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이거 먹어보러 갈 건데요. 저와 함께 태백으로 가보실까요? 달콤한 주전부리를 찾아 도착한 이곳은 태백 조탄마을 과질체험장. 주민들을 만나기 전 체온 측정은 필수죠.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엄청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 과질 만들고 계신데 한번 가보실래요? 아, 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예. 이곳 주민들은 겨울철 농한기 때 모여 전통 한과인 과질을 만드는데요.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부터 나와 계신 거예요? 저희 5시부터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5시부터요? 예. 그럼 매일 이렇게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하루는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하루는 5시부터 해요. 저는 이런 이렇게 한과 만드는 장면을 처음 보는데 예. 이 과제 만드는 방법 저한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찹쌀과 콩을 이용해 만드는 전통 과제는 옛 방식 그대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빚는 만큼 맛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죠. 어머니, 제가 이 마을의 과질이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이 과질을 만드는 지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어른들부터 우때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라서 아마 100년도 넘었어요. 그러면 시중에 한과가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과질만의 특징 있을까요? 저희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콩을 농사를 지어서 네. 직접 생산을 해서 만드는 기고 우리 마을 특징이 잘 살라고 이걸 만들어준 거래요. 자녀들이 결혼식을 할 때 잘 살라고 잘 불포개 해서 네. 납작하게 잘 말린 반죽을 기름에 튀기면 도톰하게 부풀어 오르듯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과질을 만들었던 주민들. 예나 지금이나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경력이? 나는 10년 됐어요. 내도 어려서는 우리가 조금 크면은 옛날에는 이 기계도 없었어요. 네. 기계가 없으니까 쌀 담았다가 또 기들빵아 있잖아. 네. 기들빵아에다 찧어가지고 그걸 이제 또 해가지고 옛날에 엄마가 그거를 이 솥에다가 이렇게 엉그려가 쪄서 내가지고 지대고 이러는 거 구경하고 저를 봐왔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해 먹었어. 그냥 튀겨진 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네. 저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하나 딱 드셔보실래요? 네. 맛있지? 아삭아삭한 거 맛있지? 바삭바삭하고 엄청 고소해요. 그렇지.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 뒤 그 위에 조청을 바르고 튀밥을 입혀주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과질이 완성됩니다. 근데 어머님 저 지금 바르고 계신 거랑 저 뒤에 있는 거랑 색깔이 달라요. 앞에 바른 거는 콩이고 뒤에 바른 건 쌀로 만든 거고 찹쌀로. 찹쌀로 만든 거? 예. 어머니 저 이거 완성된 거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하나 잡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갓 만든 과질의 맛 어떨까요? 아까 것도 맛있었는데 이거는 달달하고 되게 고소해요. 진짜 고소해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는 걸 먹었으면 뭐 일을 하든가 노래를 좀 부르든가 해야 될 게 아니야. 제가 그러면
다른 거 뭐 도와드릴 건 없고 네. 노래 한 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과즙. 당신이 짱이랍니다. 어, 떨어졌어. 먹어. 전통의 맛과 정성이 가득 담긴 조탄마을 과즙은 입소문을 타고 찾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주문량이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와, 지금 이렇게 과즙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게 다 배송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이 쌓여 있는 걸 보니까 주문량이 많은가 봐요.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주문량은 없고요. 지금 이맘때는 거의 다 물량이 나가야 되는데 금년에는 주문량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꼭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우리 과즙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조탄마을에서 만든 전통과즙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일손이 없는 농한기, 전통과즙 덕분에 주민들은 웃을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옛 방식 그대로 만들어 바삭하고 달콤한 전통과즙. 기나긴 겨울밤, 주전부리로도 좋고요. 다가오는 설 명절, 귀한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이 부푸는 조탄마을 과즙 많이 사랑해주세요!